네, 이제 이 지구상에는 지금 약 80억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보면 종족도 피부도 언어도 뭐 문화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그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또 신분이 다르고 또 빈부의 격차도 있고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차이와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그리고 차별이 없이 일어나는 그런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들 모두가 한 번은 다 죽게 됩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죽음에 대해서 가능하면 생각을 안 하고 살려고 여러분 합니다. 젊은이들은 물론이거니와 제가 이렇게 보면 여기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연세가 80이 넘고 90이 넘었으면 이제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심각하게 고민하거나 또 죽음 이후의 세계는 어떤 세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안 하시고 그냥 죽으면 죽지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크나큰 실패나 좌절, 불행한 일이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극단적인 이런 선택을 합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죽음을 통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하고 그런 무모한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나 죽으면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남이고 죽으면 그만입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천지는 없어져도 예수님께서 내 말은 땅에 떨어진 1.1억도 땅에 떨어지면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야, 세상에서 돈 벌어서 재밌게 세상 권력을 누리며 쾌락을 누리며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인생이 끝이지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사후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내용이 그 사건의 내용이 여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 이 부자의 이름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자의 이름을 대면은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이재용이 말하면은 다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너무 부자니까. 그런데 이 부자도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에 모두가 알만한 그런 엄청난 부자였대요. 그런데 이 부자의 부자가 죽음이라는 것은 돈을 가지고도 연장할 수가 없었어요. 부자도 죽고 그 집 앞에 와서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도 여러분 죽었습니다. 죽으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끝이에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셨어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죽은 다음에 사후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육체는 흙에서 왔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죽으면 이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어떻게 돼요? 영혼은 죽질 않아요. 불멸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영혼, 이 영혼은 신자의 영혼은 죽으면은 오늘 여기 나사로가 갔죠. 낙원이라는 곳으로 가요. 거기는 안식의 장소요, 희락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자의 영혼, 믿다가 타락한 그런 사람의 영혼은 어디로 가냐? 오늘 여기 부자가 갔던 이 음부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원에 간 사람은 거기서
안식과 희락을 누리게 되지만 이 음부에 간 사람은 그 영혼이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속에서 고통과 말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됐냐? 이 사람들이 거기서 영원히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낙원에 간 사람도 음부에 간 사람도 다시 이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네,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보니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 영혼이 낙원에 있는 사람은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고 믿다가 타락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은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낙원으로 가거나 영혼이 음부로 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영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낙원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첫째 부활로 나오고, 음부에 있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자의 부활은 어떻게 사람들이 이 신자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이라고 했는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어떤 복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이 나오죠? 네, 같이 읽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어요.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그런데 이 사망이라는 건 죽음을 말하는데, 이 죽음에는 세 종류의 죽음이 있어요. 육체적인 죽음, 육체가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관계가 끊어진 거, 이것을 사망, 영적인 사망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그 다음에 뭐냐면 둘째 사망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지옥에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 말씀 띄워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뭐라고요?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어디 가지 않는다?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로 다리로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 세상을 완전히 정화시키고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세상으로 변화시키세요. 여러분 지금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죠. 환경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오존층이 파괴돼가지고 지금 지구가 굉장히 온도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상 기온, 또 여러 가지 상상도 못할 이런 일들이 막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낙원과 같은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상태로 변화시켜요. 천년 동안 예수님이 왕노로 왔는데, 그때 천년 왕국이라고는, 그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다고. 아멘.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첫째 부활, 이 영광스러운 부활은 언제 있는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같이 17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여우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계속 읽겠어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전진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져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만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 가셨네. 그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했죠. 그런데 올 때 예수님이 어때요? 초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지상에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재림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뭐라고요? 먼저 일어나고.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먼저 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죽었던 사람들의 영혼이 그 낙원에 있던 영혼들이 다 여러분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7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보니까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 그때 재림할 때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하늘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휴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죠 아직? 근데 예수님 오심이 늦어지면 우리 모두가 다 죽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낙원에, 안 믿는 사람은 어디에 간다고요? 음부에 가게 되는, 음부에. 근데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할 때 다 지상 재림 바로 전에 부활하여서 여러분 다시 공중에 올라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있는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한번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기 보니까 그날 환란 후에 그랬잖아요. 그날 환란 후에, 이건 앞으로 있게 될 7년 대환란을 봤는데 7년 환란 후에 대환란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때, 그때 30절 보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네, 이렇게 대환란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이런 것들이 흔들릴 때 인자의 징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인자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지금 우리가 이 교회 시대라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이 교회 시대 마지막에 7년이라는 7년 대환란이라는 이 기간이 있어요. 이 7년. 그런데 이 7년 이제 기간은 굉장히 그야말로 환란이니까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입니다. 인류 역사에 전무후무한 그런 환란을 겪게 돼요. 뭐 이때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이번에 코로나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구의 인구의 4분의 1이 여러분 죽어요. 이 7인을 뗄 때 넷째 인이 떼면 청황생활이 나오는데 그때 전염병으로 지구의 4분의 1이 죽어요.
여러분 코로나로 죽었지만은 얼마 그렇게 많이 죽은 거 아니야. 근데 지금 80억이면은 20억이 죽어. 어마어마한 그런 일이래. 그리고 또 일곱 나팔재앙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엄청난 일들을 겪고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666표를 받아라 경배하라 하지 않으면 죽이는 이런 일이 있고 물건을 사고 팔기 못해. 근데 이런 이제 전 3년 반이 7년 대월 후 3년 반으로 나누는데 여기 보니까 7년 대후 환란이 끝날 때 그날 환란 후에 그랬죠. 7년 환란이 끝날 때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해요. 만왕왕이신. 그런데 지상 재림하기 바로 전에 뭐가 있냐면은 성도들이 첫째 부활. 여기 예수님을 믿고 무덤 속에 육체는 있고 그 영혼은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여기서 마지막 휴거가 있는 휴거를 해가지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이 지상으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걸 뭐라고 하면 첫째 부활이다 그랬어요. 믿는 자의 부활이요. 이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요. 영광스러운 부활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지상에 오셔가지고 그러면은 뭘 하시느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이 두 종류의 심판이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 이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백보좌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 이 심판대 앞에 심판을 받는 심판이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받는 심판은 뭐냐면 신자들이 받는 심판이고 이거는 불신자나 타락한 사람들이 믿었다가 신자였는데 타락해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받는 그런 이제 심판이에요. 그 지금 여기 여러분 금방 읽었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그 말씀 보여주세요.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고 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죽으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간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어떻게 선한 일을 했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했고 이런 것에 대한 상벌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일을 믿느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라야 그랬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이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 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백보좌 심판은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주를 위해 살았고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들이 상벌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상벌. 그래서 여기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상을 받는 사람이 있고 벌을 징계를 받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다음에 믿음을 저버리진 않았지만 타락한 생활하고 뭐 못된 일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아무런 문제도 없을 줄 아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거짓된 그런 가르침에 속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 우리는 회개하고 구원받았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백보자 심판을 안 받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건데. 자, 조금 전에 그 도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하시잖아요. 그럼 재림하면은 이게 안 여기 상급의 심판이 이렇게 나왔죠. 모든 주의종들과 성도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심판을 해. 그걸 그리스도의 지금 여기 나오는 심판대로 심판을 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여기서 심판을 해가지고 순교자들, 이기는 자들, 충성된 자들, 주와 복음을 위해 산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들은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왕이 돼가지고 여기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다스리고, 구원은 받았지만 상급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 들어가서 여기에 천년왕국에서 백성이 되는 거예요. 백성이 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상급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불의하게 살고 죄짓고 타락하고 이런 악한 상급이 없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징계를 받아요. 징계를. 네, 여러분, 자,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참 그걸 하기 전에, 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곳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4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네, 여기 지금 이제 뭐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공적을 시험을 하신다고 이랬고, 우리의,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 사람이 공적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공적을 불러 시험하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어떻게 돼요? 타지 않죠. 근데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이런 것은 전부 다 불타버려. 그리고 거기에 14절 다시 말씀 보여주세요.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아요? 상을 받아. 그런데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아. 그러나 자신은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네, 여기 보니까 공적이 불타도,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아. 그런데 구원은 받아. 그렇지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과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롯이라는 사람 보세요. 롯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구원받았지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돼? 모든 소유가 잿더미로 변하고 사인은 불과 유황으로 타서 죽고 아내는 소음기둥이 되고 그 두 딸은 아버지하고 성관계를 먹고 이 성관계를 맺어가지고 자식을 낳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래도 롯이 뭘 받았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구원은 무슨 구원?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상급이 없는 구원 받은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그 우리는 이런 구원을 받으면 안 되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멋대로 살면서 있잖아요. 자기가 뭐 아무것도 한 것도 없으면서 상을 받을 거란, 아니면 천국에 가서 자기 뭐 어떻게 영생복락 누리고 또 천년왕국에서도 굉장히 뭐 축복을 받고 막 이런 생각을 해요. 예, 이런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그런 착각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신약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리고 종말의 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때 어떤 일이 있는,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종말장, 재림장이라고 이렇게요. 근데 보면 거기 예수님이 재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징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하고 나서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 24장 25장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신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나와 있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 보니까 착하고 무슨 종이 나와요? 충성된 종. 그래,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많은 걸 맡길 것이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죠. 여러분, 여기 이제 이게 뭐냐면 그 유명한 달란트의 비유라는 그런 비유, 달란트. 이 달란트의 비유인데, 여기 보면은 달란트, 우리가 재능이 많은 사람을 탤런트라고 그러죠. 탤런트란 말이 원래 이 달란트라는 데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는 뭐 연기자들, 재능이 많은 사람을 탤런트 그러는데, 달란트는 재능을 말해요. 그런데 이제 달란트에 비유하면 어떤 사람은 다섯 달란트, 어떤 사람은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받았어요. 먼 나라로 가면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달란트를 맡겼어요. 이 한 달란트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금을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맡겼는데 먼 나라에 갔다 돌아와서 그거를 이제 계산을, 회계를 해봐요. 그런데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어요. 두 달란트 받은 자는 또 두 달란트를 남겼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 속에 묻어뒀어. 주인이 이제 불러가지고 물어보면, 너 다섯 달란트 어떻게 해? 다섯 달란트를 남겼어.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걸 맡기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자.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두 달란트를 남겨서 칭찬을 받았어.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됐어요? 자, 2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료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기 보세요. 자, 3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네. 이 사람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 네? 네, 믿는 사람이에요. 달란트를 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먼 나라로 갔다는 비유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가신 그분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사명도 주고 직분도 주고 은사도 주고 재물도 맡기고 이런 여러 가지를 맡겨놨어. 그런데 이걸 뭐하라고? 주인이신 그분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근데 주인이 돌아왔다는 건 주님이 재림했다는 거예요. 재림하면 어떠니? 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가, 주님이 맡긴 것에 대해 심판을 받는다는 것. 그런데 충성된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고 면류관을 받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왕국에 들어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달란트를 받고도 구원받아가지고도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
살지 않고 헌신 봉사나 충성 이런 것도 안 한 사람은 무의관종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천년왕국을 못 들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영광을 누리지 못해요. 주님을 위해 산 사람들은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백성이라도 되지만은 이렇게 주님 앞에 무익한 삶을 살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잖아요. 악하게 살고 주님의 일에 게으르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미 있어요. 여러분 천년왕국 동안에 그 사람들은 부활해가지고 어떻게 징계를 받아. 징계를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고 징계를. 지옥은 아니지만은 그래 그것을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정화의 장소 뭐 연단의 장소 그러는데 그 훈련을 받는다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그래. 천국에 못 들어가. 아니 그 천년왕국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연단과 훈련을 받아. 그게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요. 예, 주님을 위해 산 사람들은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악노릇하고 영광을 누리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 거기 바깥에가 있어야 돼. 슬피 울고. 여러분 우리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천년왕국이 지나면 어떻게 했냐? 자, 다시 한번 이제 도표를 보겠습니다. 이제 천년왕국에서 그 상급의 심판이 있다겠죠? 여기서 왕노릇한 사람이 있고 백성이 된 사람이 있다겠어요? 근데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 구원은 받았지만 주를 위해 살지 않은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슬피 울며 연단을 받아, 훈련을 받아. 그런데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면 어떻게 되냐? 끝나면은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영원한 천국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들어가. 여기 연단과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천국에서도 차별이 있어요. 성 안에 있는 사람과 성 밖에 있는 사람. 천국의 수도가 새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1만 2천 스타디온. 우리 한반도에 약 80배 정도 되는 런던의 500배 정도 되는 크기의 천국의 수도가 그래요. 수도만 해서. 그런데 그 안에 성 안에 사는 사람과 성 밖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주를 위해 산 사람들은 그 성 안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려. 물론 천국이니까 성 밖에도 너무 뭐 말할 것도 없죠. 행복한 것은. 그런데 성 밖에서 살고 성 안에 한 번씩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아멘. 기왕 예수 믿었으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구원의 반열에 서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되겠죠? 구원 받은 다음에 신앙생활 잘해서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러운 구원의 반열에 서기를 바랍니다. 구원 받았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또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았지만 부끄러운 구원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불신자 그 영혼이 죽어서 음부에 간 사람들 그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 여기 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겠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나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천년이 차이까지 천년 왕국이 지나기까지 그 사람들은 부활하지 못하고 계속 음부에서 그 영혼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영혼들이 천년 왕국이 지날 때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냐? 하나님의 백보좌 심판대 앞으로 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내가 크고 힘 보좌와 그의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계속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고 불못이라. 15절까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네. 다시 도표를 보여요. 여기 보면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음부의 고통 가운데 그 영혼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천년왕국이 딱 끝나잖아요. 그럼 이때 부활을 해요. 천년왕국이 지날 때 둘째 부활이란 이때 딱 부활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냐, 백보좌 심판대 앞으로 가. 하나님의 힘 보좌 심판. 그래서 여기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고 불못이라 불리는 지옥으로 가요. 영혼 지옥. 근데 이때 지옥에 가느냐 지옥에 안 가느냐, 그럼 이 둘째 부활을 하고 여기에서 백보좌 심판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 죽었다가 다 둘째 부활에 부활한 음부에 있다가 부활한 사람들하고 천년왕국에서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이런 게 일어나요. 태어나 이 태어난 자들 가운데서도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 가서 다 심판을 이 힘보좌 앞에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다 둘째 사망이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던져지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지옥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거기는 부활한 몸으로 가는 거예요. 영혼만 가는 게 아니라 부활해가지고 영원토록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이에요. 다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영원히, 영원이라는 끝이 없잖아요. 거기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곳에서 끊임없는 그런 고통과 그 형벌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그러죠. 감옥에 가도 다시 나올 희망이 있다든가, 여러분 그런 게 뭐 사형을 당하거나 무기징역 안 받으면 다 나오죠. 근데 저 여러분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해요. 영원히 나오지 못해. 얼마나 이 지옥은 무서운 곳인지 몰라요.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이 지옥만은 가서는 안 됩니다. 아멘. 자, 거기 다시 아까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13절부터 보여주세요. 여기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했죠? 예. 바다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다 내줘요. 그 가운데 죽은 자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뭐를 받아요? 심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심판을 안 받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가 상급의 심판을 받지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자기의 행위가 기록된 그 행위록이 있어. 그래가지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죄를 많이 짓고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은 더 무서운 지옥의 심판을 받고 적게 한 사람은 적게 심판을 받고 다 어떻게 돼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그들은 14절에 어디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은 이건 둘째 사망과 불 다 지옥에 가요. 지옥에. 15절 보. 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그 사람이 세상에서 뭘 했어도 누구든지 그러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고. 여러분 여기는 하루 이틀이 아니야. 영원토록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이 지옥에 가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짧고 영혼은 긴 거예요. 한 번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흙에서 와서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믿는 자는 영혼은 낙원으로,
안 믿는 자의 영혼, 또 믿다가 타락한 자의 영혼은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 그랬다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기 바로 전에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혼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을 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이렇게 산 사람들은 그들은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받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제사장이 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년왕국에서는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들이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천년왕국이 지나면 영원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토록 그 눈물과 고통과 이별 슬픔이 없는 곳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어때요? 지금 죽으면 그 사람이 육체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불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부자가 갔던 음부에 간다니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부자가 보지만 물 한 방울만 아브라함한테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선언하게 해달라. 이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요.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당신의 부모인 나사로에게 보내서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선언하게 해주세요. 내 지금 목탈 죽겠습니다. 목이 말라 죽어간다고 막 이러고. 너희와 우리 사이에 구렁텅이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다. 여러분, 지옥 음부에서 낙원이 보여. 그런데 오고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부활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 천년왕국이 지날 때 부활해가지고 하나님의 흰보좌, 백보좌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이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야.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가서 거기서 형벌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반드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여러분이 얼마나 이 세상에 살겠습니까? 제가 보면은요, 100세 넘은 사람이 진짜 손가락으로 꼽아요. 아무리 지금 우리가 뭐 의술이 좋아지고 또 여러분 영양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장수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 뭐 개발되고 막 이렇게 됐지만은 그래도 인간의 수명이 100세를 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극히 드물죠. 인생은 정말 짧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연사 한다고 해도 이 100세까지도 가기 어려운데 얼마나 사건, 사고나 질병이나 어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기치 못한 죽음을 맞이합니까? 그러니까 아, 나는 아직 40대니까 나는 아직 30대, 20대니까 아직 나는 멀었어. 여러분, 아니에요. 나을 때는 순서가 있어,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꼭 나이 먹은 사람만 먼저 죽습니까? 얼마나 젊은이도 많이 죽습니까? 그렇잖아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알지 못하니까 죽음으로 끝이 아니니까 반드시 지금 언제 나에게 죽음이 다가와도 천국 갈 수 있는, 낙원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또 그 나라에서 그 영원한 영광과 상급과 면류관을 얻도록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가장 중요한 게 결정적으로 뭐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어디에 기록이 돼야 돼요? 생명체. 여러분, 교회 다녔어도 목포 꿈의 교회 다니는 꿈의 교회 교인 명부에만 등록돼서 생명체에 이름 없으면 여러분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반드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 자,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도 한번 보게요.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떤 사람들만 천국 간다고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아멘.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습니까? 진짜요? 내가 이제 그러면 봤냐고 물어볼까? 봤어. 진짜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거 봤냐고. 정말 여러분, 막연히 있잖아요. 내 이름 생명체에 기록됐겠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확실하게 이거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안 됐느냐는 나의 영원한 운명이 천국이냐 지옥이냐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 우리가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 가지 있어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또 뭐 마음이 평안하고 자식들이 잘 되고 병 고침 받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그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여러분 구원받아 천국 가야 됩니다. 근데 내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려면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돼야 된다고요? 네, 생명책에. 이 하나님 앞에는 책이 세 개가 있어요. 사망록, 행위록. 근데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사망록에. 구원받은 사람은 또 어떻게 돼요? 그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가운데 행위록에가 그 행위가 선한 행실이고,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사망록에 기록된 그들의 행위가 또 다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지은 모든 죄는 다 예수의 보혈로 다 지워집니다. 도마래 이게.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야 되는데, 구원받으려면 첫째 뭐 하나겠어요?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진짜 믿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을 등지고 죄 짓고 살던 삶을 완전히 돌이키고 죄를 버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지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가 이름이 지워져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으면 지워지지 않아야 되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 지워져 버려. 그러면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가는 겁니다. 제가 이번 수요일 날, 이 앞전주 수요일 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짓는 죄 가운데 두 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을, 사망에 이르는 죄, 지옥에 가는 죄가 있고 지옥에 가지 않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또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럼 바로 우리는 뭐를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바로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이 아홉 가지 죄는 지으면은 생명책에 이름이 싹 지워져. 그리고 예수 믿었어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 절대로 지으면 안 돼요. 이 아홉 가지 죄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이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그 아홉 가지 죄가 뭔지 첫 번째 한번 쭉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슨 죄를 지면 안 된다고요? 우상숭배. 예수 믿는데 우상숭배에 가서 그러면은 생명책 이름이 지워져.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제사 지내고 시제 지내고 뭐 우상숭배하고, 아, 여러분 이런 짓 하면은 생명책 이름이 지워지고 지옥에 가. 이제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박해가 두려워가지고 나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는 안 믿겠다고 주를 부인하잖아요. 그럼 생명체 이름이 지워져. 성령해방죄, 그 다음에 배교죄. 이 배교죄는 뭐냐면은 예수를 믿다가 불교로 간다든가 이슬람으로 간다든가 또 천주교로 간다든가 이렇게 있잖아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른 종교로 이게 옮기는 거예요. 이게 배교죄인데 이게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생명체 이름이 다 지워져. 지옥가. 그 다음에 불법을 행하는,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오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인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선지하노라. 귀신 쫓아내 많은 능력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게서 다 떠나가라. 어떤 사람들? 이 이재록 같은 이런 사람들, 많은 능력을 행했잖아요. 기적을 행했잖아요. 많은 사람 병 고치고 이런 거 했잖아요. 목사였잖아요. 그런데 부도덕한 짓 하고 자기를 신격화하고 이런 죄를 했잖아요. 불법을 행했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 아니야. 이러면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평신도들 가운데도 은사 받아가지고 막 어떻게 있잖아요. 막
돈 갖다 바치라 어쩌고 이번에 아예 신문에 났으니까 신현옥이라고 하는 여자 목사가 있는데 야, 그 여자 진짜 싸납고 무섭대. 근데 아니 마귀 같아. 예. 지난번에 신옥주 있잖아요. PG에다가 뭐 저기 했던 그 거기 막 사람들을 가지고 막 타작마당이라 해가지고 막 부모가 자식을 때리고 자식이 부모를 그런 순악한. 근데 그런데 거기 변호사도 대학 교수도 뭐 의사들도 이런 사람들도 다 미혹돼가지고 있잖아요. 거기를 가. 내가 아는 목사님도 그 사위가 연세대학교 거기 치과대학 거기 교수고 의사인데 다 그만두고 있잖아요. 거기로 갔어. 거기로. 세상에. 그러니까 미혹의 영에 미혹되면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려요. 신천지 이만이 빠져가지고 그 잘되고 똑똑한 청년들이 거기 올림픽 경기장 가가지고 몇만 명이 모여서 기저귀 차고 화장실도 안 가고 이 이만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카드 섹션 연습하고 이런 짓 한다고. 그게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한번 미혹이 되면은 거기에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는 줄 아는 다 대학생 이상이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막 이런 똑똑한 사람들도 많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기저귀 차고 가서 이만희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종교라는 게 무서운 건지. 근데 불법을 행하는 지옥에 가. 예수를 믿어도 지옥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는 이만희 같은 이런 것들 있잖아. 정명석이 이런 것들이 미혹돼 이단에 빠지면요 교회 다니서도 지옥 가는 거예요.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져.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의 전화 666표를 받으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지옥에 가. 시험에 들어 교회 다니다 시험이 오죠.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타락해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때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 누구 때문에 나는 막 시험 들었다. 여러분, 그 시험을 뛰어넘어야 돼. 아멘.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살하면 지옥에 갑니다. 생명책 이름이 지워져. 끝까지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여기 있는 이 부자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었어. 근데 세상 쾌락을 쫓으며 타락한 생활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디 갔어요? 음부에 간 거야. 결국에 나중에 지옥에 떨어졌겠죠, 이제. 지옥에 떨어져. 절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도 있고 지금 교회 생활 오랫동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이름이 확실하게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해서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주와 복음을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저는 제가 우리 성도들 볼 때요 때로는 너무 예수 믿는다는데 답답한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아니 진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고 이걸 믿을까? 아니 믿는다면 저렇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 개떡같이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어디에서 회사에서 뭐 좀 열심히 하면 포상 주고 뭐 승진시켜주고 한다고 그거 믿는 것 같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도 그 말씀 없어지지 않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 여러분, 여러분이 편하게 살든 좀 힘들게 살든 봉사를 하든 안 하든 다 여러분 늙고 쇠하고 병들거나 아니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날 동안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나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다 진실하게 진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은 다음에는 하늘나라 그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 바라보고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아직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려와서 예수 믿게 하고 다 구원받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